아니, 저는 제작진한테 얘기를 듣고 사실 지금 굉장히 웃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예요. 뭐냐면 사전 인터뷰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인터뷰가 거의 다 끝났대요. 근데 지영 씨가 다급하게 저 개인기 준비한 거 있는데. 다급하게 그랬대요. 아니 사실 스케치북에 빅마마로 이제 출연할 때마다 네네네. 그 개인기를 이렇게 조금 좀 보여달라 부탁을 부탁을 하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저한테도 부탁하실 줄 알았는데 특별히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대본에 보면은 뭘 준비해야 될지 저는 알거든요. 지금 너무 불안해요. 단독 첫 출연이라서. 잘할 수 있지. 이게 뭐냐면 소울리스 좌라고 아시죠, 요즘에. 그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원래 태생 이후 소울풀해 가지고 애기 잘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마음의 준비 되셨죠? 네. 그 본인만 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자, 드랍 더 비트. 내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 자리에 두 분씩 한 보트에 열 분이서 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다 젖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아, 엄마. 아, 존조로 존조로 존. 음악 젖고 분위기 젖는 여기는 유스케. 근데 생각보다 아유. 되게 잘하신다. 아, 그랬어요? 너무 잘하신다.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파트 너무 존드로던전전 요파드가 너무 쫀득쫀득하게 잘하시는데. 네. 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샹들리에보다 이 무대가 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